皆さん、こんにちは。자, 벌써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네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수능까지 4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게시판에 보면,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남겨주세요. 실은 일본어에 대한 질문보다는 제2외국어, 일본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걱정, 이런 푸념 같은 것들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어떻게 보면 효과 있을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잠시 길라잡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첫 번째, 가장 많은 푸념, 그리고 고민 중에 하나가, 뒤늦게 일본어를 시작하신 분들이셨어요. 앞으로 제가 밟아야 되는 진도들이 굉장히 많고 문법 내용들도 정말 많은데 어디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는데요. 일단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어휘 암기입니다. 실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이몇년 동안 일본어 수능에 대한 레벨이 아주 완화되고 있거든요. 단순한 단어의 암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문항들이 좀 늘고 있어요. 독해도 어떠한 특정의 사회 현상이라든가 일본 문화보다는 보통 포스터라든가 혹은 정보 읽기 정도의 그런 독해도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는 단어의 밑줄을 그어가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내용들이 좀 파악하기가 쉽죠. 게다가 바로 이 의사소통, 즉,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덕분에요. 뭐, 잘 지내세요? 이런 상황적인 의사소통, 이런 문항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이런 인사 표현들은 정말 단순한 암기죠. 여러분들이 조금의 시간 투자를 해 주신다면, 암기에 조금만 노력을 해 주신다면, 안전하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 그런 문항들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직 밟아야 할 문법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초조해하지 마시고 늘 항상 진도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필수 어휘들을 꼭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어를 계속 해왔고 그리고 작년에도 일본어를 선택해서 일본어 수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빠른 유형 트레이닝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 강의에서는 스텝 3에 해당이 되는데요. 조금 이따 다음 화면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본어 수능 시험지도 실은 문제 유형에 따라서 네 가지 커다란 영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바로 그 문항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이 실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태어난 제도가 아니죠. 태초부터 시험이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가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따라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한테 뭘 물어볼까? 어떤 함정을 팔까? 그거를 쏙쏙 피해갈 수 있는, 그리고 알아차릴 수 있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마인드로 바로 이 유형에 익숙해지고, 혹시 미흡하더라도, 문법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어휘가 조금 헷갈리더라도, 보통 이런 유형에서는 이런 형태의 질문들을 하더라, 혹은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라, 라는 이 포인트를 잡아내시는 것이 시험형 인간, 즉, 시험을 잘볼수 있는 그런 스킬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형 트레이닝, 저의 스텝 3, 조금 후에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텝 3의 강의로서 같이 공부하셔도 좋고, 실은 더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바로 기출을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네, 바로 저의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해보시면 좋은데요. 처음부터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틀리는 것들이 많아서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용기가 없어지기 마련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해설 강의를 쭉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런 유형이구나, 이게 포인트구나라는 것들을 먼저 감지하고 그리고 문제로 직접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해설 강의를 먼저 들어보시면 좋은 점이, 네, 맞습니다. 어휘 같은 것들, 그리고 의사소통 같은 것들이 정말 빈출되고 있는 내용이 또 빈출되고 있거든요. 반복, 자연스러운 반복 학습을 할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스텝 3, 해설 강의,
먼저 듣고 그리고 실전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스텝 3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살짝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시험지, 일본어 시험지도 실은 30개의 문항이 이렇게 4가지 유형,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 1번부터 5번까지가 바로 문자 어휘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기본 어휘의 스펠링, 그 다음에 다의어. 정말 중요한데요. 아마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면 정말 느끼실 거예요. 매년 빈출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실 겁니다. 6월, 9월, 그리고 진짜 수능까지의 기출을 꼭 풀어보시면서 반복학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의사소통.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단순암기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따라서 저의 교재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인가요? 3페이지에 걸쳐서 쭉 상황별 의사소통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화 독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일본의 뭔가 심오하고 이런 전통에 관련된 꼭 읽어봐야 문항을 풀수 있는 그런 어려운 독해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단순히 정보 읽기라던가 혹은 우리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전통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림으로 제시되는 것들. 그런 독해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어휘만 여러분들이 확보하셔도 밑줄 그어 가는 것만으로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선택지를 고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선택지가 한국어로 제시되는 문항도 많이 늘었거든요. 어디까지나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휘의 확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문법 운영 어렵죠? 보통 27번부터 30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역시 어려운 뉘앙스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소우다, 요우다, 라시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토, 타라, 나라, 바. 이렇게 추측 표현, 조건 가정용법에 어떠한 심오한 깊은 뉘앙스의 구별을 하는 문제들이 점점 줄어들고요. 단순히 우리 세 품사, 핵심 품사 알고 계시죠? 동사, 그리고 이 형용사, 나 형용사. 세 품사의 단순한 어미 활용을 물어보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늘고 있어요. 조사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니라는 조사의 여섯 가지 용법을 집요하게 물어본다던가 아, 이런 좀 고난이도의 문제가 정말 많았다면 이제는 여러 가지 조사를 제시하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용법으로 잘 쓰이고 있는 문장을 고르시오라는 형태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문법에는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고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질문 게시판에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보통 외고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남기기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들 문법에 너무 부담감 느지 마시고 이 문법도 결국엔 어휘를 변형하는 거기 때문에 어휘 확보에 그리고 의사소통 암기 확보에 좀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문형도 점점 쉬워지고 있죠. 예전에는 JLPT 이런 데에 등장하던 문형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정말 교육과정에, 교과서에 흔하게 나왔었던 여러 가지 문형들이 쉽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뭘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하루에 몇 개씩 정해 놓으시고, 기본 어휘, 그리고 상황별 의사소통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문법을 한참 진도 밟고 계시는 분들도 역시 그 문법이 내가 푸는 문항들에 계속해서 나오면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풀면 좋구나라는 것들을 알수 있기 때문에 빠른, 이른, 유형 연습, 즉, 기출문제 풀이에 돌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늘 항상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